면접을 발표할게. 아니 면접이 뭐예요? 가서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가 너를 면접을 봐야 입학이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야. 우리도 아 진짜로? 거기까지 섭외가 돼야 더 이상 안 돼. 갑자기 막 거기서 막 공식 물어보고 이런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쪽에 앉아서 가서 봅시다. 영어 시험 문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붉은색으로 쳐놓은 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는 건 있는데 또 없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 두 줄만 읽어보세요. 몇 주 뒤에 다시 면접을 조금 보시면 될까? I think you can speak in English. Yeah. Don't be afraid. Just speak. Try, try. Why do you want to come to KAIST? 알아들었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인영 씨의 어떤 그런 영재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서인영 씨를 우리 카이스트의 명예 학생으로 합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What is lower? What is higher? What is the purity of the spacing of the space? 중간고사를 통과하면 응? 국회를 부과목 이상의 낙제점이 나오면 더 이상 카이스트를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2cm of the D from the sum the distance of the center to the sum the spar angle. Okay? So 3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청소한 척하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써보니까 하고다가 제가 이렇게 책을 빼면 안 빠지네. 딱 빼는 거야. 책을 보다가 딱 빼면 카메라네. 카메라가 아니지. 잘생긴 학생분들이에요. 반하고 서로 반하고 눈빛 교환이 되면서 이래야 되는데 신입단원 선발 절차는 이 훈련실에서 훈련 부장님 지도 아래 동작을 따라하는 시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저희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네, 저는 근데 춤을 보고 나니까 좀 약간 위축됐어요. 정말 저희 응원단에 들어오고 싶은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절차를 한번 밟아보실 건가요? 네, 그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